어우 뭐야 장각 1차제의 속성이 이렇게 잘 붙었네. 다른 차지 써가지고 이 속성타를 뽑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 1차지의 속성이 붙었네. 어 이런 세상에. 야 그럼 1차지만 써도 이게 날로 먹는다는 소리 아니야. 아니 여기서 이런 꿀단지가. 아이 이거는 또 몰랐네. 아 이게 되네. 야 이거야말로 기적! 응? 하늘의 기적이여! 아 이게 되네? 이게 되네? 나도 몰랐네. 아니 장각이 요 하여튼간에 그 다른 차지들을 저게 저 강제 속성인가 그래가지고 무기 속성 파일 잘 안 받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 저게 다 강제 속성으로 알고 있거든. 그래서 무기 속성이 안 붙고 그래서 다른 걸 보면 뭐 빈결이라던가 이런 것 중에 하나도 안 터지고 있는데. 이봐 이 다 강제 속성이라 가지고 그냥 맨날 불만 나가지 뭐 번개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떨어져.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론상 지금 장각이 그 속성 바를 못 받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1차지에 이렇게? 아니 이게 1차지가 이거를? 자 고이동님 어서오세요. 아니 1차지가 이거를? 세상에 이거는 좀 예상 못했는데. 나 원래 지금 평타 6타로 지금 속성을 뽑아야 되나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. 하늘의 기적이요. 하늘의 기적이요. 하지만 진짜 기적은 언제나 이거죠. 결국 1차지 자체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장각의 주력기는 무쌍나무가 됩니다. 결국 무쌍이에요 결국. 오 하늘의 기적이여. 그 와중에 장각의 무기 주창인 거 봐라. 예나 지금이나 그 저항의 상징하면 역시 주창인가. 저요? 글쎄 어느 쪽일까? 그래도 종회 쪽을 좀 더 자주 사용하니 종회 아닐까? 그 와중에 얘네들 왜 언제 오려고 이거 그 문 언제 열어? 아 생각해보니까 저기 그냥 저 들어가면 되는 거였나? 이 맵 정말 그 기억이 잘 안 나네.
아, 그냥 여기 가면 되는 거였지? 나 뭐하고 있었니? 얼리시드 장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.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빙은 아니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장각 더빙은 뭐 특유의 그 찢어지는 목소리 있잖아요. 천벌을 받아라! 뭐 이런 거. 그런 느낌인데 얼리시드에서는 그 뭔가 원작을 안 들려줬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썼는지 네, 되게 좀 점잖은 어투였습니다. 대사가 뭐였지?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각하면 대사가 당연히 무슨 뭐 천벌을 받아라! 뭐 이런 거 이런 쪽이잖아요. 근데 얼리시드에서 더빙을 했을 때는 천벌을 받아라! 뭐 대충 뭐 한 이 정도? 되게 얌전했어요. 그래서 좀 실망을 그때 많이 했죠. 아, 얘네들 그 더빙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구나 이러면서. 깜짝이야. 아니 뭐야, 뭐 맞은 거야. 아, 은근히 진삼칠이 그 방심은 금물이야. 한 방 맞고 죽거든. 역시 죽창을 들었으면 너 한 방 나 한 방 이런 거네. 어울린다. 네, 원래 종회를 했었긴 했었죠. 하필 종회가 또 PVP에서 되게 그 강캐로 나와가지고 맨날 그 결투장 가면 맨날 내가 쳐맞아. 내 목소리가 굉장히 얄밉더라고. 아니 그 종회 자체가 그 얼리시드 서비스 할 때 그 최초로 그 과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좀 과금 유도를 위해서 약간 그 강하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? 사실 그래도 뭐 사냥에는 아예 그 쓸모 없었고 거의 뭐 PVP 용이었는데 거의 비상청검 뜨면 맵의 그 결투장 맵의 끝에서 끝까지 나와가지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 먼데서 이제 비상청검! 뭐 이러면 그냥 맞아 죽어야 돼. 도망갈 수가 없어. 그 하필 그 캐릭터 교대하면서 나올 때 대사가 이제 단념하시지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진짜 단념해야 돼. 나오자마자 그냥 우오 이러면 그냥 맞고 죽거든. 오차지가 하필 거기서 그 1프레임 돌진기로 나와가지고 죽창이여 민중의 무기를 받아라. 이거요? 유튜브에? 올려야 되는 건가? 합비 신성은 마성의 성이다! 네, 저거를 뭐, 못 들지. 이게 대체 뭐 어떻게 장착을 한 건가? 그야 민중봉기 황건적의 난도 망했고 네, 그 2077도 망한 것을 갖다가 예언한 게 아닐까요? 그런 면에서 이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아님 말고
아니 뭐 당연히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게임 재밌나? 안 해봤는데. 아 그래 얼리시드에서 더빙을 할 때 저 대사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심판을 받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. 그 당시에 할 텐데 제가 얼리시드도 잠깐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장각의 그 더빙을 들어보신 모든 분들이 이것은 장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내렸었죠. 장각이 너무 그 얌전해졌다고. 사실 진삼 7에 와서 조금 장각 더빙이 일본판도 약간 그 얌전해지긴 했죠. 네. 아니 무쌍오로치 2편 때 그때 장각이 특수기 쓰면 그 진짜 목소리 완전 찢어져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얌전한 어투입니다. 하늘의 기적이여! 어? 생각보다는 얌전한 어투예요. 근데 나중에 진짜 그 무쌍오로치 2편이라던가 그때 한번 그 더빙 들어보시면 진짜 아주 지릅니다. 텐노 지카라! 뭐 이러면서. 네. 아! 이럴수가. 탱크에게 민중혁명이 지금 방해받고 있어. 이것이 중국의 전통인가? 죽창! 어이야. 하여튼간에 지금 민중이 창을 들고 네 성으로 지금 열심히 진격을 하고 있군요. 자 어쨌거나 지금 제 앞에 탱크하고 네 3080이 열심히 지금 막고 있지만 그래도 가야겠죠. 아유 원래 그래픽카드에 그 관심 크게 없었는데 그래픽카드 좋은 거 쓰면 방송 화질이 좋아진대. 그 코덱의 그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좀 끌리더라고? 근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못 살 것 같은데. 이미 그 모든 카드들이 다 이제 그 광산으로 끌려갔다고. 워아이동시 허페이. 네, 지금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
아니 근데 진짜 장각 1차지네 이렇게 속성이. 근데 1차지 자체가 역시 그렇게까지 그 한정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역시 이럴 때 아니면 뭐 굳이 주력으로 쓰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. 야, 이 얼음하고 이 병독이 같이 터져야지. 그 데미지 좀 쏠쏠하게 그 재미를 보는데 같이 안 터지네. 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병독하고 빈결이 같이 터지면 네, 데미지가 꽤나 쏠쏠하게 들어가는데. 자, 끝났습니다. 야, 이게 이렇게 되네요.